1번. 자, 어떤 신호가 4개의 데이터 준위를 가지며 펄스 시간은 1ms일 때 비트 전송률. 자, 비트 전송률은 세크 비트 n. 뭐 하도 많이 써서 이제 기억하지. 심볼 비트 b는 세크 심볼. 자, 요거는 다른 말로 보드라고도 얘기한다. 예, 보드는 펄스 시간분의 1로도 계산이 됩니까? 자, 그러면은 얘는 로그 2m에다가 이 펄스 시간 t분의 1로도 계산이 되네. 그러면은 여기는 4지? 자, 그 다음에 1,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 그리고 10의 3승이니까 답은 2000 bps. 정답은 2번이다. 2번. 다음 중 데이터 신호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엘리어싱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나이키스트 샘플링이 FS가 이거라면, 여기 이제, 엘리어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때요? 응? 요거하고 요게 어디가 더? 이렇게 되면, 응? 요거보다 큰 거는 오버 샘플링. 이 FM의 이거죠. 자, 지금 요거에요, 요거.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으로도 한번 그려볼까? 자, 나이키스 샘플링은, 오버 샘플링은, 엘리어싱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먼저, 나이키스트는 요게 0, FM, 마이너스 FM.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딱 이렇게 저스트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뭐예요? FS. 마이너스 FS. 그래서 FM이 두 번 가면 FS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오버샘플링은 요 FS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자, 여기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있다면 여기가 FS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FM, 이 FM 한 거하고 FS가 얘가 더 크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엘리어싱은 뭐예요? 엘리어싱은 0 FM 마이너스 FM.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여기 FS지? 그러니까 두 배 FM 한 거는 FM 이쪽으로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거야. 그래서 이 스펙트럼이 겹쳐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럼 문제 풀자. 1번. 표분화율이 나이키스트 표분화율보다 낮으면 발생한다. 자, 이게 뭐야? 틀린 걸 찾으라 그랬어. 자, 빨리 봐. 이게 뭐야? 빨리 봐. 이거지? 이거 뭐야? 이게 이거라 그랬잖아. 그럼 이거지, 그지? 맞아? 그러면은, 나이키스트 표분할보다 낮은 거지. 낮은 거지? 1번은 맞았어. 2번. 엘리어싱이 발생하면 원래 신호를 정확히 재생하기 어렵다. 이게 원래 신호는 뭐가 나와야 돼? 원래 신호는 다시 이게
이게 나와야지 되는데 요거를 원래대로 끄집어낼 수가 없다는 거야. 맞았어. 3번. 표본화 이전에 HPF를 사용하여 알리어싱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HPF인가요? LPF인가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FS2FM을 해놨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들어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서 FM이 들어온단 말이야. 응? FM이 갑자기 크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돼버리지. 맞아? 여기 봐봐. FM이 크게 들어오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잖아. FS2FM 이렇게 돼서 엘리어싱이 생기지. 그러니까 크게 들어오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LPF가 들어가야 되겠지. 응? 맞아. 그래서 LPF는 이렇게 되는 거야. FM 여기만 통과시키고 여긴 차단시켜주는 이런 필터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3번이 왜 틀렸는지 알겠어? 4번은 주파수 스펙트럼에서 서로 이웃하는 부분이 겹쳐서. 여기 겹쳤잖아. 맞아? 정답은 3번이다. 예, 이번 아주 좋은 문제네.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